자, 자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는 Hello World GUI app.java라는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생긴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똑같은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서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코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가장 본질적인 작업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윈도우가 하나 뜨고 거기에 화면 중간에 Hello World 느낌표 두 개라는 텍스트가 출력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적혀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지의 자바 코드겠죠. 자, 어쨌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 있는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가 뜨고요. 그리고 화면 가운데에 제가 원했던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를 이용하면 이렇게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항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는 이 코드가 원인이 돼서 방금 보셨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알고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이론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걸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양자역학이 뭔지 몰라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값들을 이것저것 한번 고쳐보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는 이거구나 라는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이걸 800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훨씬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Center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거를 Right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죠. 자, 이렇게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오른쪽에 붙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코드를 샅샅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담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 일종의 주문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구경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훗날 자바를 배우게 되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그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깊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